모두들 터라입니다. 카카오 엔터에서 조회수랑 독자 구성 정보를 창작자한테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지난번에 창작자 정산 확인 서비스 파트너 포털이라는 거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시는 소식일 텐데 여기서 세부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거에 대한 니즈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들 작가에게 직접 그 정산 내역을 보여준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처음 시작할 때 100점짜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 몇 가지가 감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차근차근 하나씩 보완하고 있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추가 정보가 뭐냐? 정산 정보는 물론 공개되고요. 회차별 조회수, 주간 조회수, 네. 월간 독자의 성별 연령별 지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유튜버분들이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보는 것처럼 네. 그 세부적인 정보가 나오네요. 그래서 파트너 포털에 8월 29일 날 세부 통계 지표 확인 기능을 추가했는데 네네. 이번에 업데이트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기능들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작가만 볼 수 있냐 아니고 CP사에서도 볼 수 있어요. 네네. CP사와 작가 등 콘텐츠 제공자들이 최근 3개월간 일단 그걸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추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데이터는 한 세트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데이터는 한 점으로 있는 데이터는 의미가 없고요. 누적으로 쌓여서 어떤 경향성을 보여줄 때 의미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래프 같은 비주얼라이징 툴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향성을 우리가 올라가고 있구나, 우리가 정체되고 있구나 이거를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 숫자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또 약간 달라요. 뭐가 있냐면 회차별 조회수는 카카오 페이지를 기준으로 제공이 됐고 그리고 이 모든 다른 이걸 제외한 회차별 조회수를 제외한 모든 통계는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웹툰 각각의 지표를 제공한다고 해요. 따로따로? 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이것도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왜 했냐. 재작년 10월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 국정감사 때 이걸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켜서 지금 이 7월에 첫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유지보수의 첫 번째 그 패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때 국정감사 때 좀 카카오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많이 얻어맞았던 국정감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네.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그 CP사가 맺은 그 정산율, 정산, 이것까지는 뭐 당연하죠. 근데 정산하면은 세액이 얼마인지 이거를 다 공개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별도의 그 세무사랑 맞춰볼 필요 없이 일단 요걸 가지고 신고할 때 일단 이걸 쓰시라. 네, 영수증 떼어주는 거죠, 말하자면. 좋네요, 좋네요. 네. 그리고 이벤트 캐시 등 정산 세부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들어갔네요, 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카카오 엔터에서는 요걸 통해서 일단 작품의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데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요. 엄청 도움 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정말 필요한 거였고, 그리고 이런 요소가 있어야, 이게 있어야 마케팅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케팅이 좀 안 되기도 했던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죠. 사실은 플랫폼이라는 것을 시장 상인 입장에서 시장 관리하는 시장 터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보통 내가 이제 그 시장에 자리세도 내고 관리비 같은 거 내고 거기에서 좌판을 깐다면 정기적으로 그 시장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것들 뭐 문제가 있는 것들은 걸러주고 뭐 청소를 해준다거나 인프라를 만들어준다거나 장사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뭐 지어주고 이제 이런 게 흔히 말하는 플랫폼이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보통 플랫폼이라는 것은 플랫폼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플랫폼이란 말을 붙이고 있지만 먼저 목 좋은 곳에서 자리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관리를 좀 덜 해주고 있지만 플랫폼으로서 이득은 많이 벌어들이는 곳도 꽤 많아요.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세상으로 오면 더 그래요.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너무 늦게 했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종류의 창작자가 지표를 확인한다 이런 거야말로 플랫폼이 관리해줘야 돼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되는 거거든요. 유튜버들이 유튜브에서 이제 수치 같은 것들 지표 같은 거 보면서 왜 이번 달에는 구독자가 좀 떨어졌을까? 제일 반응 좋았던 영상을 보아하니까 이런 걸 좀 좋아하는구나 같이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는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컨텐츠인 웹 컨텐츠의 두 플랫폼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환영하고요. 지금이라도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거기서 플랫폼이 또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 그거 일반도로만 가지 못하게 그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우리는 이쪽으로만 갈 거야. 모두가 그쪽으로 갈 때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런 작품들을 밀어줄 거야. 그렇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거기까지 가면 이제 정말 좋은 열리라는 플랫폼의 그렇죠. 반열에 오르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네.